아무것도 받지 않아도 어허. 지금만으로도 너무 만족스럽고 그래요. 충분한 것 같아요. 자, 이 작품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. 네, 정말 저는 제가 저한테 상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너 정말 애썼다. 정말 고생했다. 너 정말 애썼다. 그래요. 남들이 모르겠지만 그래요. 나는 너를 안다. 고생했다. 이렇게 이게 사실요. 인정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사실 그럼요. 이 타인을 통해서 네, 그러면. 칭찬받고 감동받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한테 감동받는 게 최고랍니다. 아. 네. 우리 저 네. 한지혜 씨가 자기 자신한테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니 근데 사실 진짜 그런 자신감이 없었으면 여기에도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. 힐링 캠프에 어떻게 나와요? 네. 제가 정말 아 너 힐링 캠프에 나가도 될 것 같아 지혜야 약간 이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만큼 진짜 진짜 열심히 했어요. 정말 그 누구보다. 여러분께서는 아, 지금 네. 양 대상 후보의 아름다움 퀴즈 전달식을 지켜보는 이때 좀 울어주셔야죠. 그렇죠? 되는데, 그,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물의 양이 성격히 차이가 있어요. 아, 근데 그런 말씀은 진짜 좋네요.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봐줄 수 있으면 사실 그거는 아, 그럼요. 그걸로 된 거죠. 사실 저는 평생 연기를 하고 싶어요. 그렇죠, 그렇죠. 제가 뭐 많이 너를 많이 넘어섰어라는 생각을 해도 완벽한 연기는 아니잖아요. 제가 정말 정말 완벽하게 잘하지는 못한단 말이에요. 진짜 또 시작이라고 봐요. 그렇죠. 앞으로 정말 제 이름을 걸고 하는 작품에 있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네. 근데 궁금한 것은 결혼도 하시면 이제 살도 좀 이제 좀 붓고 그러잖아요. 네네. 근데 뭐 몸매를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잘 유지를 하십니까? 허리가 22인치시라면서요. 사실 그 여배우에게는 평생 숙제가 다이어트인 것 같아요. 저는 보통 이렇게 간단하게 이동 중에 요즘 아이돌 스케줄이어가지고 제가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차에서 밥을 먹거든요. 근데 이제 이럴 때는 많이 일부러라도 또 많이 안 먹어요. 먹을 수 있어도 조금 더 슬림함을 유지하기 위해서. 근데 이제 저한테 딱 하루 쉬는 날이 있어요. 일주일에 주말 드라마 찍다 보니까 그때는 정말 뭐 9시고 11시고 막 밤 늦게 들어가도 그때 먹고 싶은 걸 하루는 꼭 먹어요. 아, 스트레스 확 풀리는구나. 네, 그때 막 밥도 막 네네. 간장게장 막 비벼가지고 막 먹고 뭐 라면도 막 컵라면 두 개도 끓여 먹은 적도 있고 그때는 좀 많이 먹고 소화시킨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날 쉬는 날 좀 늦게까지 또 조절을 하면서 안 먹으면서 조금씩 먹으면서 이제 힘드네요, 그죠? 성유리 씨도 진짜 많이 아마 관리하시고 성유리 씨도 관리합니까? 관리하는 몸이에요. 저는 굉장히 웬만한 남자분보다 많이 먹는 성격이어서 아까 저 삼촌에서 도시락 하나 다 먹었어요. 도시락 다 먹고 이상한 빵도 뜯어 먹더라고. 그래서 내가 드라마 찍을 때도 살이 안 빠졌는데 힐링 캠프 딱 시작하자마자 지금 3kg 빠졌어. 아, 왜요? 힐링 캠프 시작하고 왜 빠집니까? 왜일까요? 요쪽만 빠지는 거 같아요. 살이 이쪽만 빠진대. 항상 이쪽만 이쪽에서 화가 많이 나 계셔가지고. 아니 참 이상하네. 한 장상이네. 근데 결혼도 말이죠. 어떤 그 한 전략적으로 하셨는데 2세 계획도 뭐 특별한 전략이 있습니까? 지금 2세가 없으시잖아요. 네, 사실은 지금 이렇게 바짝 올라선 게 한 2, 3년 더 쭉쭉 치고 올라가서 한 2, 3년 뒤에 그때 네. 또 아이를 갖고 그렇죠. 또 제가 또 원하는 그림이 있거든요. 아이를 낳고 나서 그 미란다커처럼 이렇게 아이를 멋있게 네, 데리고 다니면서 패셔니스타로서의 네. 또 워너비적인 모습을 또. 아 귀여워요 진짜. 우리 한지혜 씨가 뭐 나름 꿈이 많은 거죠, 그죠? 네. 최종 전략은 뭡니까? 저의 최종 전략? 네네. 일도 열심히 하고 가정이 저는 가장 또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네네. 가정생활도 잘 이끌어 나가면서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의 배우로 연예인으로서 앞으로 죽을 때까지 네네. 살아가는 게 제 전략입니다. 아, 그래요. 네.
저렇게 네네. 예쁘게 아름답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그러니까 억지로 가식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정말 네네. 저 스스로 그런 삶을 만들어 나가면서 사는 게